안녕하세요. 고신대 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1분 논문 읽기. 오늘은 신장이식 환자에서의 AV 피스툴라 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식 후에 AVF에 대한 이니셜 어세스먼트를 해서 AVF가 없거나 스롬보시스 되어 있거나 라이게이션 되어 있을 경우에 추가 모니터링은 필요 없습니다. 페이턴트한 AVF를 가진 신장이식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향후 모니터링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AVF 애니즘이 있거나 스틸 신드롬 또는 인펙션이 있는 또는 하필류 증상이 3개월 이상 이식 후에 지속될 경우에는 라이게이션을 의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GFR 30 초과 또는 나머지 3에서 6개월 동안 10 이상의 디클라인이 없을 경우에는 스테이블한 그래프트 펑션으로 보고 이식한 지 12개월째 다시 프로필락틱 AV 라이게이션에 대해서 함께 쉐어드 디시즈 메이킹을 하게 됩니다. 환자가 인디케이션 되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AVF 라이게이션을 원할 경우에는 일단 라이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AVF 카디악 임팩트 이발류에이션 진행하게 되는데요. AVF 투플렉스라든지 에콜로 이용해서 아래 아테리아 블러드 플로어가 분당 1500 이상이라든지 카디악 아포가 아테리아 블러드 플로어 레이셔가 0.33 이상 된다든지 그 다음에 에코 상황에서 핫필리어 소견들이 보이는 하나 이상의 리스크팩터가 있을 경우에는 멀티디스플리너리 디시즌을 결정해서 신장내과, 서저리, 카디올로지 등이 합쳐져서 과연 AVF 라이게이션이 필요할지 필요할 경우에는 시행하게 됩니다. 없을 경우에는 반복해서 환자를 이발류에이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신장이식 환자에서 AVF 케어가 참 중요합니다. 라이게이션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필류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테리의 속도를 고려해서 환자의 결정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